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복도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뭐지 하고 봤는데 저 귀뚜라미인 줄 알았는데 바퀴벌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상 잡고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키워볼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키워보겠다고 잡았던 친구는 이상하게도 알집을 낳고 나서 죽었거든요. 외국에 있는 바퀴벌레들,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들도 외국에서는 애완용으로 많이 기르고 또 먹이용으로도 많이 쓰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뭐 손에도 올리고 사이즈도 크고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10가지 바퀴벌레가 나와요. 자, 그런데 10가지 바퀴벌레가 어떻게 생겼는지랑 정확히 어떤 게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공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제가 잡은 바퀴벌레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바퀴벌레가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퀴벌레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지만 아마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고를 하는 겁니다. 뭐 제주도나 거제도 가서 이렇게 잡아오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절 도와주셔야 됩니다. 뭐 학교, 공원, 아니면 집 등등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만약에 바퀴벌레가 보이면 저에게 잡아서 저에게 보내주시거나 직접 갖다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굉장히 이쁘고 큰 친구를 잡아주는 분에게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바퀴벌레를 모아서 영상을 한번 찍는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10가지, 바로 여기 아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거 10가지인데 이거 이상으로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해가지고 만약에 바퀴벌레를 잡았습니다 했을 때 여기 아래 카카오톡으로 사진이랑 영상과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제가 좀 이따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